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간단한 CRED 구현을 해볼 건데요. 저는 조재현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 목표는 스프링 부트 CRED를 구현해서 API 연동해서 포스트밋을 이용한 구현된 코드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자바라는 언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HTTP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다워에서 데이터베이스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원가입 CRLD 워크플로우인데요.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를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안에는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에서 넘어가면 또 서비스 안에 레포지토리가 있고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유저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에는 유저라는 객체가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get이나 push이나 post, delete 메소드가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해당 메소드를 이제 서비스 쪽에서 넘겨서 그다음에 또 리포지토리로 넘겨서 그리고 또 리스트에 넘겨서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놨고 가장 먼저 만들 게 이제 모델인데 모델에서 유저라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에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랑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아이디 패스워드랑 유저 이름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private string 유저 이름을 설정하고 private string 유저 아이디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유저 패스워드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뭐 생성자가 필요한데 퍼블릭으로 선언해주고 유저겠죠. 그리고 스트링 세 가지를 받아서 위에 있는 프라이빗에다가 할당해 줄 건데 그러면 인자값도 당연히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유저네임 받고 두 번째로 스트링 유저 아이디 받고 세 번째로 유저 패스워드를 선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디스점으로 유저네임 설정해 주고 유저 아이디 설정해 주고 마지막으로 유저 패스워드까지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저희가 이제 유저 이름으로 찾기, 그리고 유저 이름을 수정할 때 유저 이름을 찾아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get username하고 set username 두 가지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public string으로 선언해주고 get username. 파라미터는 필요 없겠죠. 리턴은 this.username으로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유저 이름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고 리턴 타입이 필요 없고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유저 이름을 받아서 설정해 줘야 되니까 this.username을 인자값으로 받은 유저네임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유저 아이디가 필요한데 네,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유저를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get user id라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ublic string get user id를 만들어주고 return this.user id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private 인자와 생성자 그리고 세 가지 public한 메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만들 거는 이제 유저가 담겨져 있는 레포지토리를 만들 건데요. 이쪽 패키지 보면 레포지토리라고 작성되어 있고, 여기다가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어노테이션으로 레포지토리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유저들의 리스트를 저장할 장소로 선언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퍼블릭 스태틱으로 리스트 형태로 유저를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옵션 엔터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기존으로 한 세네 가지 정도 유저가 기존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스태틱으로 유저 수는 어레이 리스트로 선언을 해주고 뭐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유저 수 add 아까 add 하려면은 저희가 필요한 게 유저 쪽에 가보면은 생성자에 보시면은 유저 네임과 유저 아이디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가 있죠. 그래서 유저를 넣으려면은 그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의대로 이름은 앨리스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앨리스 아이디로 해볼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1234로 하고 더하기를 해주고 합니다. 아이고 유저 애드에다가 이렇게 스트링으로만 3개 넣었는데도 new 유저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저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유저를 만들 건데 두 번째는 이름을 앨리스가 아니라 바보로 해볼게요. 유저 아이디는 밥 아이디. 패스워드는 5678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디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앨리스 밥이랑 찰리가 있겠죠. 이름은 찰리고, 아이디는 찰리 아이디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 비밀번호는 9012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유저를 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와야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끄다 쉬는 방식으로 해서 정적으로 이제 레포지토리 안에 이세 가지 유저를 무조건 넣어놓고 해당 유저를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나머지 유저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JSON 방식으로 웹에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으로 선언해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일단 회원 조회 레포지토리에서 회원 조회라는 이제 메소드가 필요한데 이거는 public user 이게 아니죠. 리스트로 형태로 받아야 되니까 리스트하고 유저하고 이름은 get users라고 해볼게요. return type은 이쪽에 있는 리스트 형태니까 users를 반환하면 되겠죠. 이거는 두 번째로 회원 아이디로 조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자 값으로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겠고, 이제, JSON 형태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이디로 조회를 했을 때, 회원의 모든 것을 받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회원 아이디랑 뭐, 이름만 가져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이번 주제에서는 회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아이디까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return type은 유저여야겠죠? JSON 형태로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타입은 유저고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get user by ID로 해볼게요. string user ID 해주고
리턴 타입은 유저인데, 유저에서 일단 레포지토리에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저스 해서 소환을 해주고, 스트림을 써볼게요. 스트림으로 해서 필터는 이제 맞는 그 레포지토리에 가서 맞는 걸 찾는 함수인데, 유저에 들어가서 get user ID라는 아까 메소드를 했죠. 만들었죠. get user ID에서 이 ID가 equals 일치한다. 어떤 거랑 여기에 받은 ID랑. 그래서 user ID 입력해주면은 이 필터가 유저라는 리스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인자값으로 받은 유저 아이디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유저에서 모든 유저의 아이디를 뒤져가면서 인자값으로 받은 유저 아이디와 일치하는 유저를 찾을 겁니다. 찾고 나면은 find any를 통해서 맞는 거한 가지만 가져오겠다라는 걸쓸 거고요. 만약에 못 찾았다 하면은 or else를 사용해서 null을 리턴해 줄 건데, 리턴 타입도 이제 유저 타입이니까 or else return null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리턴 타입으로 new user 하나 만들어서 그냥 빈 아무것도 없는 유저를 반환을 해줄게요. 그래서 차례대로 name, id, password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거고, 이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회원 아이디로 유저 조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메소드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제이슨 형태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보냈을 때이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퍼블릭으로 선언해주고, 유저 인서트 유저를 해볼게요. 그 파라미터로는 유저가 들어야겠죠.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유저 객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리턴 타입이 유저인 거는 이제 내가 넣었을 때 제이슨 형태로 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넣은 데이터가 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유저로 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만든 리스트에 들어가서, 레포지토리에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서 users.add 해서 객체로 파라미터로 받은 객체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방금 넣은 유저를 리턴해 줄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되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유저를 넣고 유저를 추가하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해당 레저를 유턴해서 제이슨 형태로 다시 답이 돌아오게 되겠죠. 포스트 형태로 보내면. 네,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메소드로 마쳤고요. 그러면 회원가입으로 줄게요. 회원가입. 그 다음에 필요한 게, CRUD 중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정보를 수정을 할 건데, 이거는, 유저 아이디를 찾아서, 입력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유저가 있으면은 해당 유저의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유저에 들어가서 보면은, set 유저네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네, 풋 메소드로 어떤 아이디를 변경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셀 유저네임을 호출해서 원래 있던 이름을 치우고 파라미터로 받은 이름으로 대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하면 퍼블릭으로 선언되겠죠. 퍼블릭. 이거는 네, 이것도 유저로 반환을 해주고,
업데이트 유저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트링 유저 아이디 그리고 유저스 마찬가지로 스트링 하고 필터 유저 아이디로 조회해서 유저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회하는데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저를 찾고 유저 아이디를 찾아서 만약에 레포지토리에 있는 아이디를 찾아서 똑같다면은 인자 값으로 받은 아이디와 똑같다면은 이거를 걸러줄 거고요. 하나만 찾을 거기 때문에 find n을 써주고 만약에 없다면은 or else를 통해서 null value를 리턴해줘야 되는데 null value는 이제 이쪽에 타입이 없기 때문에 유저 타입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필터에 맞게 이제 조건에 맞게 유저를 찾은 다음에 유저 중에 한 객체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set username으로 설정을 해줄 건데 set username에서 여기에는 이제 유저네임이 없죠. 그래서 유저를 인자값으로 받은 유저에서 다시 들어가서 get 유저네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유저 점 get 유저네임. 왜냐면은 데이터를 아이디랑 유저 이름만 받아온 게 아니라 아이디랑 유저 객체 JSON 타입으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턴 유저를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 삭제가 필요한데 아이디만 가지고 회원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보이드 타입으로 딜리트 유저라고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링 유저 아이디를 선언해 주고 유저스 리무브 if 유저에 있는 아이디가 인자값으로 받은 아이디와 일치한다면 삭제를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원 삭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 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를 총 만들어 봤습니다. 모델에 있는 유저와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봤고, 서비스 단을 만들어 봤고, 마지막으로 최상단에 있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쪽 패키지에 크리에이트해서 유저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어노테이션으로 REST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래핑. 만약에 JSON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슬래시 유저스라고 하면은 로컬호스트 8080에 유저스라는 곳에 이제 게시든 포스트든 이쪽으로 이제 보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선언해 주고요. 이쪽에서 필요한 게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유저 서비스로 넘겨주고 서비스에 받아서 리포지토리로 넘어가고 리포지토리에서 유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상단에는 컨트롤러가 위치하게 되는데 컨트롤러에서 다음 이제 서비스 단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서비스라는 이제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유저 서비스를 넣어줄 겁니다. 서비스 객체를 넣어주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동작되게 해서 오토와이드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CRUD는 기본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엔 get 그리고 post, put,
딜리트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 이제 get 메소드에는 모든 유저 찾기, 그리고 아이디로 유저 찾기, 두 번째로 포스트는 회원 가입, 제이슨 형태로 가입할 거고, 세 번째로는 put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put 메소드는 아이디를 찾아서 유저 네임 변경하기, 네 번째는 딜리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스트링 유저 아이디를 해서 유저 아이디로 유저를 찾아서 유저를 삭제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메소드가 필요하게 될 건데, 처음에 이제 get 메소드부터 하면은 get mapping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주소 필요 없이 localhost 8080 users라는 곳에 get 메소드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모든 유저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JSON 형태로 모든 리스트가 반환이 되겠죠. public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를 해주고 find 유저를 넣어주고 리스트 넣어주겠죠. 네, find users라는 메소드를 지어주고 리턴 타입으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find all users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렇게 선언해주면은 모든 리스트가 모든 유저스가 JSON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localhost 8080의 유저스. 이쪽에 있는 이제 아무 스트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주소로 가게 되면은 모든 유저를 반환해주겠다라는 get 메소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get 매핑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localhost 8080 유저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유저 아이디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public 유저 find 유저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경로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localhost users에 내가 어떤 원하는 유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건 이제 인자값으로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넣는다고 해서 뭐 스트링 형태든 뭐로 넣는다고 해서 그대로 인자값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해주고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스 베리어블 다음에 온 인자는 파라미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 뒤에 localhost 8080 유저 다음에 슬래시 다음에 유저 아이디 여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고요. 리턴 밸류는 유저를 리턴 해줘야 되겠죠. 서비스에 들어가서 find user by id라는 아까 메소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user id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모든 회원 조회. get 매핑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특정 회원 조회는 이제 유저 아이디로 조회하기라는 이름의 get 메소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포스트 매핑으로 회원 등록을 시켜줄 겁니다.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담아서 웹서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포스트로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이슨 형태로 요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소에 리퀘스트 바디에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올려주겠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해주겠다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퍼블릭 유저, join 유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request body에는
유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저를 해주고, 리턴 타입은 서비스 들어가서 조인 유저는 회원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된 유저가 저희 생각대로 반환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포스트 메시지를 했고, 회원가입. 네 번째로 풋 메소드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할때 쓰는 방식인데요. 풋이라고 있습니다. 풋은 이제 경로를 특정 유저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슬래시 유저 아이디로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주소는 위에 갭 매핑 이쪽에 있는 특정 회원 조회랑 마찬가지로 주소가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유저 모디파이 유저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바디에는 유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패스 배리어블에는 이쪽에 쓴것 같이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유저 아이디로 넣어주고, 리퀘스트 바디에는 유저를 넣어주겠습니다. 서비스 모디파이 유저 해서 유저 아이디와 유저를 넣어주면 됩니다. 리턴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 메소드인데, 딜리트라고 해줄게요, 밑에는. 그리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특정 회원을 찾아서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유저 아이디라고 설정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은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public void delete user. 경로는 유저 아이디로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고, 서비스 들어가서 delete user 해서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원 정보 변경이고, 맨 마지막에는 회원 삭제라고 해서 총 모든 회원 조회, 특정 회원 조회는 get 매핑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post 매핑으로는 회원 가입, 그리고 put 매핑에는 회원 정보 변경, 마지막으로 delete 매핑에는 회원 삭제라는 메소드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총 컨트롤러와 모델과 레포지토리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를 포스트맨을 통해서 각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주고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일단은 포스트맨을 가보면은 이제 주소가 get 방식으로 해서 localhost 8080 슬래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봅니다. 그러면 타임스탬프는 날짜가 찍히고요. 이제 status 404 이쪽은 이제 서버 응답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쪽으로 주소를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데이터가 오지 않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설정해놓은 테스트 컨트롤러 주소를 보시면은 로컬 8080에 테스트라는 주소가 있어서 이쪽 주소에 들어가면은 this is test code라는 주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8080에 테스트라는 요청을 get 방식으로 보내면, 네, 이렇게 this is test code라는 문구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트롤러에 가서 리퀘스트 캔 매핑에 로컬호스트 8080에 유저스라는 주소에서 아무것도 치지 않고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모든 회원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회원 리스트는 처음에 지정해 놓은 회원 리포지토리에서 세 가지 유저가 있죠. 앨리스, 밥, 찰리라는 유저를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 유저들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로컬호스트 유저스를 치면은, 유저스를 치고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앨리스, 밥, 찰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회원 조회인데, 주소는 로컬호스트의 유저스에 내가 찾고자 하는 유저 아이디를 치게 되면은, get 방식으로 치게 되면은, 유저가 JSON 타입으로 반환이 될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유저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밥 아이디, 유저 아이디 중에 밥 아이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슬래시하고 밥 아이디를 치게 되면은, BOD네요. 밥 아이디를 치게 되면은, 네, 정상적으로 밥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될 텐데요. 한번 해볼게요. 앨리스 아이디 치게 되면은, 앨리스만이 나오겠죠. 네, 세 번째로 이제 포스트 방식 회원 가입인데, 이거는 유저스라는 주소에 가서 유저라는 객체를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객체가 이제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걸 작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바꿔주고요. 주소는 유저스고, 네, 유저스고 리퀘스트 바디에 유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반환 타입인 JSON 타입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로우 데이터로 JSON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브라는 이름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이브 아이디고 유저 패스워드는 1234로 해볼게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샌드를 보내게 되면은, 네, 리턴 타입으로 JSON 타입에 유저가 반환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get 방식으로 모든 유저를 조회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방식 요청을 보내게 되면 앨리스, 밥, 찰리 있고 마지막으로 이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할게 풋 매핑인데, 이거는 회원 정보 변경입니다. 주소는 로컬호스트의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 variable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request body에는 새로운 객체를 할당해 줄 건데, 일단 제일 최근에 추가한 이브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풋으로 바꿔주고 유저스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브 아이디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브를 이브 체인지드로 바꿔볼게요. 유저 아이디는 그대로 하고 패스워드 동일하게 하면은 풋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네, 아무것도 뜨지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 보이드 타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이거를 확인하려면 풋 방식 말고 get 방식으로 해서 이브 아이디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를 보내면은 네, 이브 체인지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아이디 그대로 패스워드 그대로가 출력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전체 리스트를 한번더 출력을 해볼게요. 샌드를 보내면은 네, 맨 밑에 이제 찰리 밑에 이브 체인지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딜리트 매핑인데요. 회원 삭제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유저스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찾아서 유저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삭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추가한 유저 중에 이브라는 아이디를 찾아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 들어가서 이브 아이디겠죠? 치게 되면은 이걸 딜리트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일단 리턴 타입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터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아이디 샌드를 보내면은 아무것도 뜨지 않죠. 그래서 다시 get 방식으로 가서 모든 유저를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에 보면 앨리스 밥 있고 찰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추가한 이브라는 아이디는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또 이브 아이디로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볼게요. get 방식으로 해서 이브 아이디를 보내게 되면은 아무것도 뜨지 않죠. 그래서 1차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